스쿼트 10년 인생 다양한 바지를 많이 사보았다. 나는 헬창이긴 한데 막 엄청 근육질도 아니고 엄청 돼지도 아니고 그냥 평균 체중에서 조금 체중이 더 나가는 체형을 가졌다. 그래서 사실 옷을 입을 때 조금만 옷을 잘 입으면 확 몸이 살아 보이고 조금만 잘못 입으면 그냥 쭈구리가 따로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참 옷을 많이 사보았고 실패도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복 중에서도 바지 고르는 기준을 말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댓글로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스쿼트 할 때 입는 바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내 최애 스쿼트 바지도 알 수 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 뮬라라고 여성 운동복으로는 유명한 브랜드인데 최근 남성 운동복도 많이 런칭한 뮬라에서 의류 제공을 받아서 뮬라 제품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적립금과 감사 쿠폰도 있으니 잘 사용하길 바란다. 기능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레깅스다. 그냥 닭 레깅스. 왜냐면 다리 전체에 스포츠 테이프를 감는 효과처럼 다리를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살짝의 보온 효과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레깅스를 입을 때와 안 입을 때의 퍼포먼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레깅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레깅스만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사실 요즘은 뭐 그냥 입기도 하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팬티만 입고 헬스장 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 뭐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 당당하신 분들은 닭 레깅스다. 그리고 레깅스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니슬리브 무릎 보호대에 착용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뮬라에서 협찬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뮬라가 원래 여성 레깅스로 유명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 진짜 좋다. 근데 미디가 좀 짧다. 참고하시길. 아무래도 하체 근육을 돋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바지를 많이 입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피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고 여름에는 뭐 무조건 반바지다. 근데 반바지는 무릎에 보온 효과가 없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한 헬스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스쿼트하면 무릎이 삐걱거릴 때가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바지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현재 보이는 제품은 뮬라의 컴프레션 2인원 레이어드 숏팬츠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은 하체가 엄청 붉은 사람이 입으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운동을 할 때 조거 팬츠를 많이 입었다. 밑단이 좋아진 바지가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상대적으로 널널한 허벅지가 운동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데일리 룩으로도 좋으면서 헬스장에서 입기도 좋다. 그래서 일상복으로 입으면서 운동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게 바로 이 조거 팬츠가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제품은 캐주얼 슬렌더 핏 조거 팬츠라고 하는 제품인데 스쿼트 팬츠로 유명하다. 진짜 수축성이 미쳤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후기를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블리스님이 입는 바지는 뭐예요? 라는 질문이다. 레깅스 같아 보이는데 꼬투 튀는 없는 바지다. 그러니까 레깅스의 기능성은 살리되 레깅스의 문제점을 해결한 바지가 아닐까 한다. 일명 하이브리드 레깅스 팬츠라는 건데 나의 최애 바지이고 나는 데일리로도 이 바지를 자주 입는다. 엄청 편할 뿐더러 하체가 그래도 두꺼운 편인 내가 입으면 좀 하체가 날씬해 보여서 전반적으로 슬림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입으면 다리 근육은 부각되면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가장 자주 입는다. 여름에 긴 바지 운동복이 너무 덥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쿨링 팬츠도 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냉감 소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플라시보인지 몰라도 입으면 진짜 빨리 땀을 날려서 차갑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곤 한다. 이렇게 해서 운동복 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옷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취향이다. 그냥 나는 가이드를 줬을 뿐이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바지를 입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시길 바란다.